신성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성범입니다. 우선 우리 저 김흥태 국장님이나 홍영철 과장한테 묻는데 이게 세우세요. 세워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예, 마이크 드리던가. 고맙습니다. 아유, 예, 세워야죠. 역시 위원장님이. 예, 그... 다시 5분부터 시작합니다. 아 좋아요. 그래, 좀 웃고 시작해야 돼. 그 공직자 이해 충돌 위반했다라고 제보자들이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게 언제쯤입니까? 2023년 12월입니까? 언제죠? 네? 23일 맞습니까? 예, 네, 12월 23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12월 23일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우리 저 궁금한 게 유희림 위원장의 증언에 의하면 23일, 24일 때 막 바로 그냥 취재가 들어간 거네. MBC나 뉴스타파에서. 맞습니까? 21일이나 22일.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뚝 떴는데 들어가시고요. 아까도 보니까 저는 이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도 뭐 취재를 해본 사람입니다만 이렇게 정말 동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도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장 여기에 대해서 구글링 한 게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구글링.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도대체 납득이 안 돼서 저도 좀 뭐 여쭤볼게요, 한번. 이 구글링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희림 위원장의 동생이라는 유희빵. 이 씨는 이름으로 아마 그 구글링 하면 나올 것 같아요. 이름을 치면. 아니, 위원장 앉으시라고 괜찮아요. 여쭤볼 거. 그러니까, 그런데 보면은 동생의 부인, 그러니까 재수 씨, 재수 씨. 그다음에 아들, 조카, 처제, 동서, 이런 건 어떻게 이름하고 주민 뭐야 핸드폰 번호밖에 없을 텐데 이걸 어떻게 구글링 한다고 다 나올까 하는 생각 우선 들고 우리 구글이 그 정도 가능한가라는 생각 우선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유희림 위원장이 그 근무했던 경북 경주 세계문화 엑스포에 보면은 관공사 직원 예술단 공무원 이런 걸 안 하겠는데 그부터 카드까지 나와요. 그러면 이 직원의 카드까지 나오는 게 어떻게 또 구글링에서 나올 수 있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내부에서 어떤 분들이 했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저희들이 의심하는 건 이런 거죠. 적어도 MBC와 뉴스타파의 방심이 내부 직원의 개인정보 유출 또는 방조 또는 조력 협업이 있지 않았는 의심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봉시욱 저 참고인 좀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제가 기사를 유심히 뉴스타파 기사를 자 이런 권익 국민권익위 신고서를 토대로 이 신고서를 기반으로 취재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뭐 취재원은 밝힐 수 없겠지만 적어도 제가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네. 뉴스타파가 제가 보는 취재 기자가 기사에 보니까 두세 명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가족들을 다 어떻게 관계를 찾아냈습니까? 대단한 취재력인데. 대단하죠. 대단해. 네. 어메이징이네. 한번 설명해 보세요. 네, 그래서 네. 저희가 탐사보도 매체고요. 한 가지 지금 의원님들 잘 모르시는 게 모르는 게 네, 거기 IP 주소가 있습니다. IP 주소. IP 주소가 뭔지 아세요? 그 접속을 하면 예를 들면 가족은 하나의 컴퓨터 한 집에서 그 만약에 그 민원을 냈다고 하면 하나의 IP 주소가 있겠죠. 그 IP 주소를 네. 파악하는 것을 기계를 그러니까 지금 자꾸 주민망 같은 걸 말씀하시는데 아니, 주민망이 아니에요. 그놈을 저희가 뭐 접근할 수 없을 뿐더러 그리고 뭐 MBC는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MBC는 저희가 그거 하는지도 몰랐고 저희도 나중에 알았는데 네, 설명을 IP를 IP 주소를 보시면 일단 가족은 파악이 되겠고 그리고 아까 뭐 김웅수 사무총장 같은 경우 딸들 블로그 같은 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메일 주소가 있고 이름이 있고 구글링하면 블로그가 나와요. 적어도 잠깐만 네. 그 봉지욱 창고 그러니까 지금 방심위의 내부의 조력 없이 순수하게 이름 올린 걸 270개를 다 조사를 했다 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하고 싶은 네, 거예요? 네 그렇게 했고요. 네. 277건 전체 방송 민원 중 207건 207건이 유희림 위원장과 관련된 민원들입니다. 그걸 하나하나 다 일일이 확인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계속했고 지금 최근에도 공정언론국민연대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분들이 또 계속 속출해서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네. 누나의 그 아들 있잖아 조카 네. 생질이 캐나다 갔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캐나다 갔다는 건 MBC가 보도했고요.
그분 캐나다 가지는 않으셨고 네. 제가 그날 그 곱창집 위림 위원장 누나 곱창집 가니까 거기 계시더라고요. 네. 만났어요. 그래서 네. 저한테 자기 곱창집 자랑을 하다가 갑자기 이분이 없어지셨어요. 알고 보니까 유일임 위원장 그 쌍둥이 동생분이 저랑 헤어질 때 형한테 전화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형한테 바로 전화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 그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의심을 한 건데 네. 그 부분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저하고는 좀 세대 차이도 있고 해서 취재 방식이 아니 IP 주소라는 거 일종의 집 주소랑 비슷한 거라서요. 네. 그걸 어떻게 다 파악했다 이거죠? 네네. 아니 그게 뭐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있었고요. 그걸 기반으로 분석을 충분히 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네. 저희가 어떤 뭐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 저희가 만들어서 한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저희 나름대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미국의 펜타곤 페이퍼스 같이 뭐 어떤 자료들을 입수했겠죠. 거기 그걸 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그 예, 민원인 정보에 그 다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 네. 네. 예. 그때 지금도 기억나는 기억이 나는데 그때 화천대유 김만배 사건에 최순실, 최서훈이가 연루돼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결국 김만배가 최순실 대통령의 관계를 해결했다는 놀라운 말씀을 예. 기자들이 하신 게 있는데 예. 그게 예, 그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에 나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김만배 신앙님 녹취록을 그냥 보도한 게 아니고 검증을 해봤더니 실질적으로 김만배가 이경재 변호사를 통해서 최순실과 연결이 되는 그런 그 정황이 확인이 된 겁니다. 그 본인이 예,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김만배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아마 곽상도 의원의 재판에서 지금 다 터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저 어머. 아니 누구한테 잘했다는